네, 오늘 하루 주요 일정을 알아보는 보도국 AMPM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살펴보시죠. 보건복지부가 오전 8시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엽니다. 앞서 정부는 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서 오늘부터 행정처분과 고발 등 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전국 40개 대학 의대에 2025학년도 신입생 정원 신청도 오늘 마감됩니다. 한미 군당국의 정례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연습이 오늘부터 오는 14일까지 열 하루 동안 진행됩니다. 변화한 안보 상황을 반영해 야외 기동훈련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고 순항미사일 탐지 타격 훈련도 포함됐습니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전국 초중고에서 2024학년도 새학년 새학기가 오늘 시작됩니다. 전국 2,741개의 초등학교에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돌봄 서비스나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늘봄 학교가 시행됩니다. 이와 별도로 교원들을 위한 교권 침해 직통번호 1395도 오늘 개통합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AMPM이었습니다.